이렇게 정자의 운동성 증진과 산화적 손상 방지를 위해서 일반 난임병원에서 코엔자임 Q10을 많이들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챙겨 먹는 영양제들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사실 이걸 다 챙겨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고 유명한 게 비타민 C 정도예요. 기존 영상에서 몇 번 다뤄봤던 것처럼 비타민 C는 사실 이제 크게 부작용이 없고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제인데요. 오늘은 이 비타민 C만큼이나 부작용이 적고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된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다른 말로는 코큐텐이나 유비키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코엔자임 Q10이 어떤 성분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코큐텐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성분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에요. 우리 몸속 세포가 100조 개 정도에 달하는데 이 세포들이 재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ATP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크랩스 사이클에서 마지막에 전자 전달 단계가 있는데 이 전자 전달 단계에서 코큐텐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게 돼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일련의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가 생성될 때 그렇게 증폭되는 과정에서 코큐텐이 꼭 필요한 성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이 수용성인 것에 비해서 코큐텐은 지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측에 보이시는 다양한 음식들로 직접 섭취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섭취하면 자연적인 보충은 되지만 문제점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조리시에 쉽게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고 하루 식사로 섭취하기에는 유효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유효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기준으로 30에서 60mg 정도의 코큐텐을 섭취해야 하는데 식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코큐텐은 1일 3에서 6mg 정도. 그리고 생성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요. 비타민 B나 뭐 미네랄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부족하면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면 생성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품으로 이걸 완전히 충족시키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코큐텐을 이제 영양 보조제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섭취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효과면을 살펴볼게요. 이 코큐텐은 에너지 생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체내에서 세포 수준의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운동 능력 자체도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 심장이죠. 심장은 몸 전체에 이렇게 순환하는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코엔자임 Q10을 적절히 보충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심장 근육에도 ATP가 충분히 생성되면서 심기능의 향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엔자임 Q10은 우혈성 심부전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국내외의 허가를 받아서 의약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는 검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이러한 근육기능 향상으로 인해서 혈압감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도 인정을 받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코큐텐은 협심증, 우혈성 심부전,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합병증 발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시켜줘요. 우리 몸속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발생될 때는 끊임없이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산화와 환원 반응에서 나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코큐텐이 산화의 원인인 지방질 과산화물에 대항하는 것과 동시에 산화형 비타민 E를 환원형으로 안정시켜서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국내 식약청에서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부분이에요. 자,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의 약을 쓰면 우리 체내의 코엔자임 Q10의 합성을 약간 방해하게 됩니다. 당연히 스타틴은 끊을 수가 없는 약이에요. 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악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스타틴은 고지혈 고혈압 환자에서 드셔야 되는 약인데 그런데 내 이 스타틴을 오래 먹고 아니면 그냥 먹었는데 힘이 없다 이런 경우는 코큐텐을 함께 복용하시면 우리 몸속에 부족한 코엔자임 Q10 합성을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캐나다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스타틴을 드실 때 코엔자임 Q10을 함께 복용하라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코엔자임 Q10이 우리의 에너지 대사와 근육세포 활성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코엔자임 Q10 아직도 남아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임 치료에도 사용된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남성의 정자에는 코큐텐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코큐텐이나 인지질이 충분하지 못할 때 정자가 좀 무력
무력해지게 되고 그래서 남성형 난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성인데 임신이 조금 힘드셨던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큐텐을 200mg씩 하루 2번 6개월간 복용했을 때 정자의 운동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자의 운동성 증진과 산화적 손상 방지를 위해서 일반 난임병원에서 코엔자임 큐텐을 많이들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밖에도 보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코엔자임 큐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오른쪽에 정리해 놨으니까 내가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해서 복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좀 흔하게 쓰는 것을 말씀드리면 고지혈증일 때 스타틴을 쓰죠. 그리고 베타블로커가 고혈압 약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코엔자임 큐텐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추천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 있어서는 코엔자임 큐텐을 이왕이면 복용해 주시는 것이 추천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와파린이라고 있어요. 이 와파린은 심장 판막 질환이 있거나 심장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한테 쓰는 약인데 와파린을 쓰는 경우는 코엔자임 큐텐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나 효과가 큰 코엔자임 큐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인 코큐텐의 하루 권장량은 100에서 200mg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서 복용량은 조절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도의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30mg만 드셔야 하고 파킨슨 디지즈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1200mg까지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코큐텐은 다양한 효과들에 비해서 큰 부작용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연구 보고들을 보면 섭취 시에 1% 미만에서 가벼운 위장장애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어요. 더군다나 파킨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1200mg의 고용량을 16개월 그리고 3000mg의 엄청난 고용량을 8개월 동안 복용했을 때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고용량을 이렇게 장기간 먹어도 큰 부작용이 없더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산부나 수유부는 당연히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 앞서 말씀드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복용하실 때 전문가와 상의 후에 복용하는 것이 추천돼요. 자, 이 코엔자임 큐텐은 드실 때 지용성이라는 특징답게 지방질을 같이 먹거나 아니면 비타민 E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흡수율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두 번 정도로 나눠서 섭취하게 되면 하루 종일 높은 혈액 수치를 유지할 수 있어서 에너지 생성과 근육세포 활성에 당연히 더 도움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정도로 나눠서 섭취해 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코엔자임 큐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코엔자임 큐텐은 어떤 그런 영양제들보다 효능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제품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나온 어떤 제품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렇게 개개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식약청에서 인정한 그런 제품을 사드셔야겠죠. 그리고 사실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여부는 무조건 드셔라 이런 게 아니죠.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